머리 둘레 61cm 백대두 조용필, 임재범, 김동률을 합친 천상의 목소리 깨물아트를 창조한 하트 개발자 브랜드 뮤직 최연소 이사 오. 평균 이상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중간을 찾는 대한민국 빅데이터 중간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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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랜만에 화요일 날 만나네요. 원래 화요일 자리에 있었던 우리 한혜입니다. 네, 아, 먼저 화요일의 남자 한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는 한혜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솔로로 돌아온 인간 비타민 C입니다. 우리 취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정성훈 님께서 우와 어린 추다 하셨는데 저 앞에 계신 네. 여자분이 네. 늙은 저분이 추로. 늙은 추군요. 안녕하세요. 제가 안 그래도 오늘 머리를 뽑을까 풀까 이렇게 했었는데 잘 뽑고 왔네요. 아, 네.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이 운명이에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네. 아 느낌이 왜 그래서 그랬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네. 추를 닮았어요 하기도 그렇고 그 원장 선생님이 더 나이가 있으시니까 저분이 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늙은 추를 붙인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사랑스러우세요. 사랑스러운 추. 네. 사랑스러운 그럼 늙은 추? 아, 뭐야? 네, 산흙...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늙추라고 네, 얘기했으니까. 네, 들어가지고 네. 산흙추. 네, 산흙추. 네, 뭐. 아, 전혀 안 늙어 보이시는데. 진짜 뭐. 너무 사랑스럽기만 하신데 무슨. 그래서 네. 닮은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미지가. 네, 맞아요. 있어요. 눈매도 좀 눈웃음이랑 얼굴도 이렇게. 그래서 계속 머리랑 눈만 보여줘. 어, 캐치하셨군요. 아 그런가? 아니에요. 마기꾼 마냥 이렇게. 귀여우시다. 자, 추 인사 좀 부탁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두시 데이트 컬 줄. 두시 데이트 맞아요.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두시 데이트였고. 맞아요. 제가 오늘 두시 탈출 컬투쇼 이렇게 나오고 싶었는데 하울 앨범이 나오고서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영광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두시 화이팅. 아, 나중에... 2시 때문에 헷갈리잖아요. 2시 데이트라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뭐 어쨌든 합쳐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 그래. 와, 그 와중에 짧은 시간 대통합을 했다는 게 네, 너무 대단하네. 그러니까요. 너무 야, 와 미니 앨범이에요. 첫 번째? 네, 첫 번째 미니 앨범입니다. 네, 솔로로. 하울. 네, 하울. 어때요? 하울. 제가 사실 이 하울 앨범을 너무 사랑하게 돼서 많은 분들한테 이 하울의 곡이랑 안에 있는 수록곡들에 담긴 메시지들을 좀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커요. 그러면 이제 들려주면 네. 되죠 오늘. 아 그럼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실컷. 그러니까요 지금 미니 앨범인데 사실 네. 다섯 곡 들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이렇게 아까 곡을 좀 고르는 기준이 있었을까요? 곡을 고르는 기준은 일단 제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예능으로 접하시거나 좀 밝은 명랑한 이미지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사실 노래하는 걸 너무 사랑하고 어허.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로 되게 많이 힘을 얻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번 목소리를 좀 많이 들려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서 제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메시지를 좀 들으실 수 있는 곡을 많이 선정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어요? 다섯 곡 다? 우선 거의 하울이라는 앨범을 통틀어서 성장하는 그런 나의 작은 영웅이 결국엔 나지만 그 모습으로 내가 힘을 입어서 성장하는 모습을 그린 앨범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작은 영웅이 무엇일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아니, 너무 또박또박 얘기를 하니까 네. 놀릴 게 없어서 그쵸, 그쵸. 네, 열심히 네 그래서 참 데뷔하고 왔어요. 네, 그만큼 네. 진지하게 앨범을 만들었다. 좀 흔들려야지 우리가 좀 치고 나가는데 너무 똘똘한데 네. 보니까 흔들릴 데가 없네 지금. 실수가 하나도 없었어. 이번에 앨범 활동하면 엄청 성장이 있겠네요, 그죠? 네, 그럼요. 이미 성장을 한 거의 1년 반 동안은 성장만 한 것 같아요. 네. 엄청 성장했지. 네. 성장 앨범. 네. 이번 앨범 활동 마무리하면 2m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4m. 다 받았죠. 출시 신곡 한번 들어보죠. 좋아. 라이브로. 일단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하울. 본인의 포부를 좀 담은 첫 번째 미니 앨범. 하울. 우리 추가 진짜 방송을 많이 해서 노래 진짜 잘해요. 맞아. 노래 진짜 잘해. 또 오빠가 또. 자, 준비되셨으면 갈까요? 네. 자, 추의 미니 첫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하울.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때로 세상이 망해도 잘 됐어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아 한 뼘 더 벽을 쌓아 올려 괜찮아 이곳에서 나는 안전해 그래도 피치 못할 외출 그럴 땐 웃음이란 망돌 쓰곤 해 들키고 싶지 않아 나를 하지만 누군간 꼭 알아줬음 해 Oh you know, oh you know, oh you know 해가 저물면 get home 해가 저물면 get home 세상은커녕 그 무엇도 구할 수 없던 우린 이제 서로를 구해볼까 해 후후 지는 너의 손길에 너무나 나의 작은 영웅 다시 잠들 때까지 지켜줘야 해 Oh you know, oh you know, oh you know 내가 들리면 get home 내가 들리면 get home 전쟁 같은 이 도시에서 생처만 남은 우린 이제 서로를 구해볼까 해 후후후 그게 소리쳐 매대야 온 세상이 널 보여도 나는 여기 있어 후후후 그게 소리쳐 매대야 신이 내게 등을 돌려도 너는 거기 있어 요즘에 이런 풍의 노래들이 좀 많이 유행인 것 같아요 느낌이. 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다시 이제 사랑을 받으면서 사실 예전에 웨이브라는 장르가 있었는데 요즘 이제 뉴 웨이브라는 스타일이라고 하시면은 조금 네. 뉴 웨이브. 약간 지금 미국에서 음악 전문가 느낌이 조금 있는데 머리 스타일부터 오늘 약간 머리 스타일 퀴리 부인 느낌도 좀 있고. 어 맞아요. 네. 퀴리 부인이요. 퀴리 부인을 봤어? 아니 그냥 야,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봤지 퀴리 부인 아니 보자마자 뭐 헤어스타일이 시각이더라고요 오늘 형이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아, 죄송합니다 네. 오프닝에는 어떤 분이 금주법이 이제 시행되던 미국 그때 그 옛날 시대에 아, 네네. 여자분 스타일 같은 아 이미 머리 스타일로 지금 한번 휩쓸고 갔나요? 어, 예. 아 그러니까 오늘 유난히 예쁘네 예. 아니 뭐 장르 하나 이야기했다고 예, 이렇게 예. 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시니까 귀리 부인으로 가죠 네. 오트밀 부인 네 우리 이상우 씨가 추 노래꾼이네 추노꾼이네 추노꾼 언녀나 추는 다 받아줘 다 받아 네, 잘할 수 있어요 이채훈님 금연홍보대사다운 맑은 목소리 너무 좋아요 금연홍보대사예요? 네 제가 금연홍보대사고 노담입니다 노담은 네 노담 화이팅 노담 화이팅 맞아 SBS 맨날 광고에 나온다고 맞아요. 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맞아요 이 라디오 시작하기 전에 항상 광고로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 이 라디오 시작하기 전에 항상 라면을 드시고 계시고 아이고 그래서 저기 땡 라면이 빨간 거 예시 아, 그렇구나 송은현 씨 마이크가 너무 크다 추 마이크 안 무거워요 하셨네 들고 노래할 때 그러니까요 제가 아무래도 좀 얼굴이 조그마하다 보니까 마이크가 좀 많이 크더라고요 네 다 저한테 쳐준 마이크라 그래요. 상대적인 거니까. 아 그렇구나. 이제 우리 이동희님도 처음 봤을 때 당연히 비주얼 멤버겠거니 했다가 노래 실력을 보고 충격받았던 게 아니셔서요. 진짜 너무 몽환적이고 노래를 너무 잘하고 얼굴도 잘하고 유유하면서 몰고 계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성격이 원래 되게 밝아요?
원래요? 아니면 어 저는 네 좋은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항상 밝아요. 예. 네. 그럼 우리가 오늘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 좋은 사람이죠. 네. 크리부인도 계시고. 네. 뭐. 바람을 많이 맞으신 머리 스타일. 근데 원래 이렇게 밝은 분들이 한번 화나면 되게 무섭지 않아요? 그럼요. 으아! 목소리도 무서워지죠. 급발 진화를 내셨습니다. 성장 중입니다. 화내는 것도 성장 중이에요. 네. 네, 성장 중이에요. 7905번 한번 추가 읽어보죠. 7905님이 추 너무 성장해서 늙은 추로 수렴하겠어요라고. 그래 낱낱이 성장 중이기 때문에. 아, 네. 매일 성장 중이니까요. 네. 그래요. 자 이제 저희가 사이사이에 추 씨 얘기도 좀 해보면서 중간만 가자 한번 가도록 할게요. 한혜 씨가 네. 코너 설명 좀 친절하게 해주시죠. 네. 특정 주제를 놓고 과연 한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보는 시간이 중간만 가자인데요. 단 최대도 최소도 아닌 딱 중간의 생각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 기준이 바로 오늘 뮤지 형, 저 그리고 추 씨까지 이렇게 셋인데 셋의 생각과 각각 일치한 분들 중 제일 많거나 제일 적은 분 탈락이고요. 네. 딱 중간인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코너입니다. 유재가 이것 처음 해보죠? 네, 처음 해봅니다. 어허, 네. 좋아. 애매한 네. 중간으로 찍으면 돼요. 네. 코너 설명이 딕션이 확실히 한 해가. 네. 래퍼니까 아무래도. 네. 네. 아, 래퍼이기 전에 아이돌 그룹 메인 보컬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갑자기요? 내가 키리부인 한번 했다고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신다. 노래 진짜 잘해요. 아하. 네, 아유 감사해요. 노래도 잘하고, 액션도 네. 좋고. 우리 회사 이사님이시죠. 아 같은 회사 네. 이사님. 같은 회사거든요, 민정이랑 네. 저랑. 아 그래, 뭐라도 좀 털어 던져주기 위해서 준비한 말이 퀴리분이었군요. 약속했어요 한 시간 전에. 아, 예. 네. 자 오늘 첫 번째 중간망가자 도전 분야를 발표합니다. 추 씨를 생각하면서 떠올려본 주제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한 글자인 연예인 혹은 그룹은? 자, 이름이 한 글자인 연예인 혹은 그룹 떠오르는 사람이 딱 떠오르는 추. 추. 딘 선배님. 벤. 딘 선배님, 벤 선배님. 딘도 있죠. 딘도 딘. 있죠. 딘. 딘도 있지만 딘. 비 선배님. 비. 자,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추, 비션, 비진, 키, 붐팀, 렌, 벤, 힌, 엘, 훈, 첸, 션, 딘, 엔, 켄, 혁, 민, 켄샵, 퀸, 넬. 우와. 해외도 되나요? 퀸도 되나요? 해외도? 아 그렇지. 해외도 돼. 네. 해외도 되죠. 넬도 있고. 오메. 아 근데 사실 한 글자로 활동하면은 저도 사실 이름이 한해라서. 네. 오롯이 제 뭐 기사나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아~ 뭐 올 한 해 뭐 통계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추 씨도 한 글자다 보니까 뭔가 좀 검색. 추 치면 뭐 나와요? 추. 저는 다른 아이돌 분들이 우 하고 있는 모습이 거의 모습. 많이 나와요. 네. 우 하면 저를 보고 싶은데 우 이거랑 또 오늘 왜 이렇게 추워 이렇게 때문에.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 네. 오늘 춥다 뭐 이런 식으로 추엉. 근데 추가 워낙 이제 유명하니까 추치면 추 사진이 많이 나오긴 나오죠. 아 그쵸? 그래요? 아니에요. 추 중엔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추. 진짜요? 원래는 아, 이제 추 씨가 이제 데뷔 초에는 추리닝. 네 맞아요. 뭐 추루 네. 이런 거에 밀렸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제일 먼저 가장 먼저 나오고. 네 맞아요. 노래 제가 항상 밀렸었거든요. 그렇죠. 미스터 추. 네. 미스터 추. FX의 추도 있었구나. 네, 근데 다행히 추라는 동명이인 연예인분이 없으셔서 아직까지는 네. 근데 나중에 추라고 나오기도 좀 그래. 너무 추는 추인데. 아니 내가 되게 고집 있는 친구가 아 난 추할래. 나 추할래. 굳이 이유를 써가지고 추로 나온다면 너무. 네. 저분이. 그래요. 처음에 한 글자 이름 나오고 그럴 땐 되게 생소하게 느껴졌었거든요. 네. 가요계에도 그렇고. 맞아요.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뭐 익숙해요. 네.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활동 본명 후보도 있었어요? 추 말고? 저는 추밖에 없었어요. 본명이 뭐예요? 본명? 본명은 지우. 그래서 지우 주주주주주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사실 예명을 받고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그 추가 추예요? 그 왜 추지? 계속 추를 계속 물어봤어요. 네 이런 괜찮을까 싶었던 걱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한 이름이에요. 그렇지. 대중들한테 계속 익숙해지다 보면 맞아요. 임팩트가 있어요. 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글자 이름으로 활동해보면 뭘로 했었을까 나는. 난 원래 이제 균디로 활동을 하니까 지금도 균. 균. 네, 균. 이왕 할 거면은 뭐. 연예계 바이러스 균. 빅 해피 바이러스. 좀 센 걸로 하면 좋죠. 뭐 통. 통? 짱 뭐 이런 걸로 하면 너무. 짱씨 나오셨습니다. 통 뭐냐 통. 킹. 안녕하세요 통이에요. 저는 용. 용. 아 제 본명이 이용훈이거든요. 용용자를 써서. 아 용.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용 나오네요. 용 나왔습니다 이거. 용 나왔습니다. 네. 오늘 용 나와요. 그래. 용.
영 나옵니다. 오늘 영 나오네요. 한 글자 괜찮네. 네. 해 뭐 이런 것도 괜찮아. 난 균을 너무 좋아해.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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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프로바이오틱스. 네, 일단 우리 여러분은 한 글자 연예인 혹은 그룹의 이름 어떤 게 생각나는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중간이 되는 분들께는 이스 아메리카노 드립니다. 네. 네. 한 문자당 기회는 한 번뿐이고요. 여러 개 다 보내시면 안 되고요. 문자로만 네. 받습니다. 자, 샵1077 오시면 긴 문자는 100원.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빨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우리 추의 이번 앨범 수록곡입니다. 어떤 노래인지 직접 소개해 주세요. 멋지게. 네, 제가 좋아하는 앨범 수록곡입니다. Hitchhiker라는 곡이에요. 낯선 곳을 여행하는 낯선 방랑자 같은 곡입니다. 오, 방랑자. Let's go. Hitchhiker 듣고 올게요. 네. 남과 다르게 굴면 좀 어때. 자, 문자는 마감했어요. 문자는 3시 26분 40초까지 보내주신 분들만 인정. 인정. 자, 이렇게 인정할게요. 네, 추의 히치하이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이름이 한 글자인 연예인 혹은 그룹을 적어달라고 했는데, 자, 노래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여러분들? 히치하이커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아까 음악이랑은 좀 더 다른 느낌의 우리 늙은 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좋았다. 늙은 추가 너무 좋았답니다. 예. 감사해요. 3787님께서도 추는 평소 말할 때는 천진난만한 초딩 같은데 노래할 때 시크함을 한 스푼 먹은 사춘기 중딩 같아요. 뭐? 중딩? 초딩도 깜짝 놀랐는데 중딩? 네, 감사합니다. 3787님. 묘하게 공감이 되네요. 예. 민경님께서 옆에 추가 네. 있어서 그런가 한 해가 왜 이렇게 다정해 보이죠? 목요일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사뭇 다르죠. 예예. 예, 사실 치열이 많이... 형님하고 있을 때보다 좀 느낌이 다른데 사실 추를 최근에 방송에서도 너무 많이 예, 봤고 맞아요. 그리고 뭐랄까 저만 느끼는 약간 동료애 같은 게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저 다정할 수 있다. 아 그래요. 그냥 너무 달라서요. 티가 너무 많이 나요? 아, 미안합니다. 자, 4부에서는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러러 이러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러러 이러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열라리 우두시 탈출 컬투. 4부에 불려옵니다. 이거 왜 할 때 마이크 안 열어줘요? 이걸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잘 형 하실 때. 아 이거 따라 부를 때 네. 한 번씩 방송국들이 기분 좋은... 몰라요 내가 따라하는지를. 아 한 번씩 누가 옆에서 좀... 보면서 엄청 신기하게. 아, 최고인데요? 이거를 뭐 알고 있는데 안 올린대요. 아 예 열어 듣기 싫은가 봐요. 예, 예. 자, 중화망하자 추와 함께 사부의 문이 열렸고요. 아, 이름이 한 글자인 연예인 혹은 그룹 이름을 이제 일치하시는 분들과 중간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개해 주시죠. 자, 저부터 가겠습니다. 아, 저는 조금 너무 당연한 것들을 좀 피하고 싶어서. 어허. 네. 안 당연한 걸 적으셨어요? 네, 화해의 그룹이죠. 샵. 화해의 그룹 샵. 화해의 그룹. 화해의 아이콘 샵. 자, 평화의 아이콘. 평화의 아이콘. 이제 평화로운 이제 팀이죠. 네, 화해의 그룹. 네, 저 추는요. Rainism. 비. 네. 이선배님. 비비. 자, 한해. 네. 저 한해는요.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형입니다. 우리 붐이에요. 붐이에요. 붐. 붐. 네. 아, 이렇게 해서 샤피붐. MC를 적으셨네요. 네. 샤피붐. 샤피붐이 나왔습니다. 샤피붐. 자, 샵이 몇 명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샵을 적어 주신 분은 뮤지와 같이. 샵을 적어 주신 분은 과연 몇 명일까요? 바로. 바로. 아이고. 끝이에요? 네, 끝이.
끝이에요. 네. 버그네요. 7명. 아유, 바닥이네 바닥이야.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네. 7명이 샵을 그래도 적었어요. 아, 이 저항 정신이 있는 분들입니다. 아, 퀼부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물리학자들. 이번에 제답이 한번 몇 명이 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B를 적어주신 분은 바로 바로 오. 124명이었습니다. 이야. 야, 이렇게 되면 뭐 중간이 그냥 누워서 떡 먹기로. 예, 이렇게 꽁으로 가나요 오늘? 중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7과 124 사이만 들어가면 되니까. 네, 제 네. 답에 따라 중간이 정해집니다. 아이고. 저처럼 붐을 적어주신 분. 아,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거. 아유, 바로 SBS 또 가족이었어가지고. 125명 나왔을 것 같아요. 제발 바로 와, 104명. 우와. 이야. 와. 자, 이렇게 되면 야. 104명, 4명 정도 오바됐기 때문에 104명 전원에게 와. 한해의 이름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쏩니다. 아, 이게 은근 기분 좋거든요. 이렇게 그럼, 제 이름으로 보내면은 이게 내가 잘했네요. 네가 잘했죠. 네, 내가 잘했죠. 저도 잘했어요. 아, 둘 다 잘했어요. 예, 중간을 가야 잘하는 건데 서로들 잘했다고 하니까.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나가고요. 7812님께서 추 오늘 게스트니까 추 보내주셨는데 추가 72명 왔습니다. 어머! 아, 그럼 내가 이걸 했어야 되나? 괜찮았네. 네. 그걸 했어도 중간은 못 갔어요.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우리 김인애님. 아니 왜 벅 안 써요 뮤지 오빠? 아, 벅이 있었네 맨발의 청춘. 벅. 아쉽습니다. 어? 네. 0788님. 벅, 아유, 한 글자 그룹은 쿨이 근본이죠. 아, 쿨. 네, 쿨도, 아, 쿨도 있었네. 그러네. 벅 맨발의 청춘 벅. 쿨. 예. 네. 쿨이 100명이나 있었어요. 6905원님 헐 한혜님 키님을 안 적었나요? 놀토에서는 비즈니스였군요. 아이고. 690이 미안합니다만 붐도 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네. 분명도 놀토하고 있고. 그렇죠. 아, 네. 키 붐 중에 고민하다가 붐을 적었어요. 네. 너무 질척되는 것 같아가지고 내 키한테. 아, 진짜 많네 가수가. 3310님 발라드 왕제 어깨에 새 한 마리 얀. 얀. 그대를 따라서 어깨에 새 한 마리 얀. 0607번님 L 김명수 얼굴 천재 인피니트. 아, 그래 L. L도 있죠. 네. L도. 5667님 별이요. 12월 다가오기 떠오르네요. 12월 32일. 네, 1월 1일은 30, 없다고. 32일이라고. 우리 재수 씨. 예. 재수 씨. 자, 중간만 가자. 이번엔 두 번째 도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도전 분야를 발표합니다. 이번 도전 분야는요. 한국인이 모창할 때 따라 부르는 노래는. 모창할 때 재미삼아 모창을 할 때 제일 많이 따라하는 것들. 모창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와, 이 노래 진짜 모창 많이 해. 많은 분들. 꿈에 추 씨는 성대모사 잘하는, 모창 잘하는 가수 있어요? 저는 그 나는 가수다를 많이 보면서 그 박정현 선배님의 꿈에 좀 들어볼까요? 아, 비슷하지 않다고 많이 욕먹었는데 그 이제 꿈인 걸 알지만 지금 이대로 깨지 않고서 영원히 잠 잘 수 있다면. 듣다 보니까 그냥 노래를 잘하네. 아, 아니에요. 노래를 잘하고. 기본적으로 모창을 잘하려면 노래를 잘해야 돼요. 맞아. 네, 노래 못하는데 모창 못하거든요. 너무 잘하는데? 진짜 비슷해요? 한 해씩 모창하는 거 있어요? 아,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한다고요? 맞아요. 내가 11년 동안 방송하면서 모창을 때 브랜뉴 화이팅! 간단하게 한 6개 정도만. 아, 봅시다. 아, 세상에. 궁금해요. 아, 저는 진짜 이 성대모사나 모창 이런 거를 너무 못하는데 네. 제가 최근에 왜 개발했다가 철저하게 이게 외면당한 성대모사가 하나 있고. 언제 개발했어? 아, 저 스스로 그냥 어떤 거야? 사적인 자리에서 몇 번 해봤는데 그 정용검 캐스터라고 그 컬투쇼에서도 한번 했었어요. 아, 야, 네, 정용검 한번 했었는데 철저하게 외면당해. 여기 최강 야구의 캐스터. 추가 안타를 치고 나갑니다. 잠깐 나가 있어요. 나갈까요? 한해가 지금 나갑니다. 나갑니다. 나가면 되나요?
아, 이렇게 고요해 줄 수가 있나? 이 환경이? 어, 진짜 고요해 줄 수가 있습니까? 놀랍습니다. 와. 아. 지금 많이 하는 거, 제일 많이 하는 거 뭐 있어요? 예전에는 뭐 우리 이문세 형님 노래를 이 턱을 내밀고 많이들 했었죠. 많이 했죠. 그대가 떠나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아직 나는 이거 있어요. 네. 모르잖아 이렇게 불렀었죠. 맞아요. 오, 네. 오. 턱을. 전현철님이 이 시점에서 뮤지님의 바운스 한번 부탁해요. 와, 아니, 그러니까 너무 좋아. 제일 하이라이트에 나오는 게 이제 바운스예요, 그죠? 예. 바운스. 딴 거 더 한 다음에 바운스를 해야지. 딴 거 뭐 맨날 임재범부터 가죠. 아, 근데 저는 사실 안 똑같아요. 웃기지 마. 네가 뭘 안 똑같아. 야, 일부러. 아, 일부러요. 아. 웃기지 마. 웃기지 마, 크리브인. 임재범 선배님. 저, 예. 나 뭐 했었지, 임재범 선배님 거? 고해 말고 그거 뭐죠? 너를 비상, 위해. 비상? 너를 위해. 너를 위해. 너를 어떻게 하는 거였지?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 있는 사람인가 봐.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마. 그 뭐래? 똑같으시다. 어. 박효신 한번 가야죠. 네, 박효신. 진짜요. 눈의 꽃. 이것도 아, 예, 요거 옛날에 진짜 한 10년 전에 네. 눈의 꽃에서 아. 그 요자를 유로 하면 좀 비슷하다고 해서. 땡큼이 지는 틈 속에 그대 왜 걷고 있네요. 충청도 스타일로. 충청도? 충청도 효신이. 충청도 효신. 진짜 비슷하다. 저도 좀 공연에서 한번 했던 게 이제 예전에 그 하동균 씨 나비야를. 네. 나비야 나비야 너를 부르던 그 말. 야야 하동균 씨는 약간 이 순간에 가래가 좋거든. 하동균 씨는 약간 마지막에 나비야에서 약을 해야 돼. 나비야 나비야 너를 부르던 그 말. 나비약 약간 연고 같은 느낌이 있네요. 여기 여러 명이 나비약이라고 약국에서 팔지 않아요? 네. 나비약 고양이한테 발라주세요. 나비약.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지금 문자 보내주시는 게 노래 제목을 보내주셔야 되는 거죠? 아닌가? 그렇죠. 노래 제목이죠. 노래 제목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무슨 코너예요 이게? 성대모사 코너. 예. 성대모사 코너 아니고 중간만 가자인데 뭐 바운스면 바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나는 노래들. 네. 저는 뭐 이소라 씨도 많이 하시잖아요. 되게 여자 가수들이 흉내 많이 내지 않나요? 맞아요. 바람이 분다 같은 거. 바람이 분다. 예, 청혼. 마을 거예요. 복음성가처럼 부르시네요. 이제 우리 결혼해요. 할렐루야. 맨날 우리야도 있고 술이야. 아 맨날 술이야. 맨날 아리야. 네. 술이야. 진짜 못하죠. 네, 진짜 못해요. 네. 양화대교도 많이 하죠, 그죠? 양화대교 많이 하죠. 천일 동안 진짜 못하죠. 천일 동안 자이언티 양화대교도. 양화대교. 우와. 양화대교. 저 김건모 형 아니에요? 김건모 형인 것 같은데. 짜자짜짜 양화대교. 어떻게 내가 생각해도 김건모가 된 것 같아요. 네. 아. 여러분은 모창할 때 어떤 노래를 따라 부르는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중간이 되는 분들께는 모창 가수들이 목풀 때 마신다는 뜨거운 아메리카노 그런가요? 드립니다. 선물이 아메리카노밖에 없어가지고. 그 상민이 형 노래 그 노래가 뭐죠? 추성훈 씨가 자주 좋아하시던 노래. 가슴 속에 차오르는 그대. 이 노래도 모창 하나의 사랑. 하나의 사랑. 네. 하나의 사랑. 네, 한 문제 단계에는 한 번뿐이고요. 여러 개 다 보내시면 안 됩니다. 문자로만 받습니다. 아, 보내세요. 아, 뜨거운 아메리카노 드릴 테니까 모창하면 생각나는 노래 샤병출 오시면 김 문자는 100원.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빨리 좀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의미 있는 노래나 들으시죠. 네, 얼마 전에 제가 속한 그룹입니다. 김주환 뮤지가 속한 슬로우 모션의 몇 번이나 듣고 있습니다. 잠시는 모두 슬로우 모션 야기지. 느린 행동의 노래입니다. 몇 번이나 몇 번이나 잠을 까 아니 몇 천 번 몇
자, 마감됐어요. 자, 문자 마감됐어요. 자, 10시 46분. 됐어요. 50초까지. 그만 보내요. 그만 보내요. 제발. 50초까지 보내신 분들만 인정. 인정. 되게 입에 안 달라붙는다. 이렇게 거의 2년 가까이 한 거거든요. 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자, 한국인이 모창할 때 따라 부르는 노래. 자, 그럼 뭐라고들 썼는지 뮤지부터 확인합니다. 아, 이번에 조금 많은 분들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임재범 선배님의 고해를 남자분들이 엄청 어찌합니까? 고해하겠습니다. 고해. 고해. 자, 추는요? 저는 박정현 선배님의 꿈에. 아, 아까 했던 거. 제가 잘하기 때문에 그냥 듣고 많이 보내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좀 이제 많은 것들 중에 이렇게 겨뤄보기로 하고 이렇게 오늘 좀 합의를 본 겁니까? 답을? 아, 아니요. 저는 그냥 제가 적고 싶은 거 한 번. 너도 그냥 제가 적고 싶어. 아, 근데 그렇게 일치가 된 거군요. 각자 개인풀이었습니다. 저 한 해는요. 안 똑같아. 왜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 딱 여섯 개 채웠어요, 지금. 네. 네. 살다가. 살다가 적었습니다. 살다가 SG1으로 살다가. 어, 추가 정색을 잘 안 해. 정색을 안 해. 아니 아니 아니요. 아, 비슷해요.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예. 아유. 자, 그렇다면 몇 명씩이 나왔는지 먼저 뮤지부터 가보겠습니다. 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고해를 적어주신 분은 바로 90명 나오셨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번에는 저부터 한번 발표를 해볼게요. 아니에요. 네, 아, 이번에 그러면 왜 그러셨던 거죠? 그냥 순간 욕심 났달까? 왜 돌발 행동? 그냥 먼저 갑자기 순간. 네. 순서를 지금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떻게 지금 몇 년째 합니까 이거를? 미안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모창 하나 더 하세요. 그렇다고 또 안 된다고 바로 옆에서 긴 머리 긴 지마를 입을 똑같다. 아, 약간 욕심 있으신 것 같은데 모창 김건. 욕심 너무 비슷하죠. 우리 출시부터. 네, 자 그러면 제 답이 몇 명 왔는지 꿈에를 적어주신 분은 바로 29명이었습니다. 오, 은근 적네. 아, 이렇게 되면 네. 90과 29 사이가 나와야 됩니다. 네, 제 답에 따라 중간이 정해지거든요. 저 한 해와 같이 아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살다가 많이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아, 살다가 소머리 살다가 적어주신 분 바로 바로 22명. 와, 이렇게 된다면 추가 중간을 갑니다. 예. 기분 좋죠? 네, 너무 좋은데요. 근데 29명분께만 그 뜨거운 아메리카노 그래도 주는 게 어디예요? 그럼. 네, 맞아요. 네, 중간만 가자. 추의 이름으로 꿈에 보내신 아, 29명 전원에게 딸을 선물로 드립니다. 딸아. 2892님 컴백홈이요. 이거를 안 따라해봤다고? 내 삶에 깃들 본 적이 있어. 내 모든 것은 답답해졌어. 이거는 하기는 하는데 남들 보여주기 좀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하죠. 나는 모든 것은 나 이래 대한 두려움. 저기 춤까지 같이 나와야 돼. 2445번님 현인 신라의 달밤 하시려나 근데 한번 보여주시죠. 아, 우리 추가 네. 11월에 한국에서 이제 콘서트를 하고 12월 달에 미국 투어 떠난답니다. 네, 맞습니다. 12월 달에 이제 로스앤젤레스랑 오클랜드, 덴버, 워싱턴, 뉴욕, 애틀랜타, 댈러스. 네, 이렇게 하고 갑니다. 7개. 와. 아, 그럼 뭐 미국 투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어로 홍보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미리 이제 영어권 분들한테 홍보. 미국에서 아, 저희가 미국 청취율도 1위거든요. 아, 그래요? I'm going to USA tour, so I'm studying English hard. And bye. See you in New York. See you in New York. USA, I love you. Bye.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했어. Hello guys, this is Sanhae. Choose friend. Yeah. No. Oh, brother. Welcome. Yeah. Welcome.
아니 그거 가면은 좀 영어권을 위해서 뭐 슈시 씨의 노래도 하시겠지만 팝도 많이 불러줘요? 네, 그래서 커버곡도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좀 인기가 많은 그런 떼창을 좀 노리고 있어가지고 파퓰러한 노래를 네, 좀 같이 파퓰러한 노래를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 아 약간 이제 스포를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Come Through는 있어요. Come Through. Come Through. I'm shaking, drinking all this coffee. 다 아네. 아 저희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Dreams come true. 나를 지켜줄 거야. 아, 그건 S. 아. 저도 어리둥절했어요. 원래 S.E.S 노래인데. 아, 네. 에스파 에스파 말고 S.E.S 노래로. 아, 네, Dreams come true. 우리는 에스파파는 알아도 뭐. 진짜요? 요즘에 그 리메이크가 유행이어서 그렇구나. 그렇죠. 예, 저 정말 좋아해요. 아니 우리 추 씨가 예전에 오디션에서 불렀던 비욘세 노래 있잖아요. 되게 화제됐다고. 헤일로. 네, 헤일로. 헤일로. 그것도 좀 하시려나? 그거는 준비는 안 됐지만 뭐 그런 거기 계신 미국 팬분들, 미국 꽃띠분들이 원하신다면 이제 비욘세 선배님께 허락 맡고 MR 빌려서 하거나 아니면은 좀 그 허락이 맡아져요? 어, 뭐 주문을 해야 되나? 아, 네. 정 안 되면 제가 제이지 선배님께라도 좀. 어, 네, 저 감사해요. 아마 전화번호 그대로 거예요. 네.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네. 잘 부탁드려요. 예, 네, 한번 네, 뮤지가 비욘세를 알고 있으니까요. 어, 진짜요? 네, 네. 뮤지가 알잖아 너. 알죠. 근데 얼마 전에 순댓국 같이 먹었다며. 어,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아는 비욘세는 성이 있어. 임 비욘세라고. 어, 이태원에서 활동하시는. 예, 예. 예, 그 짝퉁 가수 한 분이 계셔 가지고. 아, 그렇구나. 광고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광고. 심지어 남자분이세요. 남편분 이름 박제이지. 뭐야, 누구시지? 비욘세 씨 이제 그만 얘기해. 광고 들읍시다. 광고. 예, 광고. 예. Here we go. 자 이제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추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태균 선배님이랑 뮤지 오빠랑 한혜 오빠랑 너무 재밌게 약간 놀다 가는 느낌이어서 방청객분들과 함께 그냥 파티한 느낌이에요. 전 좋았습니다. 예, 네. 진짜 놀았거든요 우리는요. 네 너무 재밌어요. 또 네. 불러주세요. 네 공연도 잘 다녀오시고 네, 노래도 대박나시고 하울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울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우 한혜 씨도 고생 많았어요. 모창 잘 들었습니다. 네, 모창. 아, 훌륭했어요. 여섯 개. 조금 더 연마 올게. 연마에 올게요. 큐리빈 네. 수고했어요. 자,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 행복하세요. 안녕, 땡큐.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 당신은 너의 손길에 너구나 나의 작은 영웅. 에러, 에러, 에러.